시작부터 살짝 긴장한 그녀들. 마두미의 누님 역할로 찾아뵙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나 어떻게 생각 안 나? 자꾸 머릿속에 하얘졌어. 그런데 엄마 이거는 근데 정말 쓸데없는 질문 같아. 엄마가 좀 아빠가 좀 끝나는 거죠. 이거가 사랑. 1. 사랑을 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결혼 안 하실 거예요? 무서운 그녀들의 거침없는 수다. 그리고 유인나를 쓰러뜨린 박한별의 한마디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던 옛말. 오늘 전신 인터뷰에 그녀들이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자, 영화 마이블랙 미니드레스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이제 윤은혜 씨, 유인나 씨, 박한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블미의 유민 역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민입니다. 미니 역할 맡은 유인나입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해지 역할 맡은 박한별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영화 제목 때문에 그런지 다들 이제 블랙 미니드레스를 입고 계시네요. 네. 윤은혜 씨 컨셉은 뭔가요? 뭐 액세서리를 좀 과하지 않게 하면서도 좀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유민과 좀 다른 허리를 좀 잘록하게 하면서 좀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와. 네, 좀 했는데 그게 다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표현, 다리 엄청 길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저렇게 꼬이는 분이 제일 부럽거든요. 다리가. 네. 박한별 씨는 어떤 컨셉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절대 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보면 바탕이 블랙이에요. 네이비인 것 같아. 네이비다. 안 친다고 그랬는데 머리 색깔부터 제일 튀시네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화려하고 멋들어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던 그녀들. 하지만 현실은? 졸업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다 할 직장도 없고 그저 밤새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다 뻗는 일이 다반사. 야, 너 영역표 실시했다. 여기 어딘지. 너네 집. 아우, 이거 뭐 여자들끼리 있으면 진짜 이럽니까? 아우, 너무하네 그거. 그래도 이 친구들이 마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었죠. 그럼 뭐 중학생 것이야 비자 나오냐? 부모님 이혼하기 전에 외국으로 뜰 거야.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미니. 도와줄 거지? 학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선 나부터 버려야지. 간다. 해외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야망은 큰데 영어 실력은 중학생보다 못하고 나 두꺼운 건 아줌마보다 더하니 원이가. 아, aren't you too old to be rude? 얘가 그 눈에 힘주고 인사를 하네 그.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럼 유민은 어떨까요? 유민 씨 그렇게 살면 자기한테 미안하잖아. 오셨어요. 자, 나만 봐. 내가 대본을 이렇게 썼니? 왜 대본 순서랑 여기 정리된 게 틀리지? 딱 2시간 후까지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내 책상 위에 꼭 올려져 있기를 바래. 엄마의 소개로 들어간 방송국. 헌데 허울만 좋았지 동네 북이 따로 없죠? 이렇게 그녀들의 24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24살 때 뭐하고 계셨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유인나 씨 몇 년 전인가요? 저 6년 전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30살 됐거든요. 어? 진짜? 네. 진짜 동안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30살이세요? 네. 저랑 별 차이 없는 나이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만 34. 별 차이 없네요, 정말. 네. 되게 놀래요. 제가 뭐 해야 되지? 24때 뭐 하셨어요? 24살 때. 저는 어딘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반복된 하루를 보내면서 뭐 연기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박한별 씨는 뭐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24살 때가 가장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추억도 많고 뭔가 지금의 박한별이 한번 이렇게 터닝포인트라고 하자면 24살 때인 것 같아요. 숙명이라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영화. 네. 예. 그 작품을 1년 넘게 찍었어요. 예. 그걸 첫 촬영할 때와 마지막 촬영할 때는 제가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여서 숙명이라는 작품 안에서 그게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길로 나가야 하며 정말 이게 나의 길인가 혹은 정말 난 생각 없이 살았구나 나 자신을 바꿔야지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은혜 씨 24살 때는? 저는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카프프린스를 찍고서. 그때구나. 정말 윤은혜가 어떻게 남장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엔 정말 행복하게 끝났죠. 네. 근데 그때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없구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들이 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더 이제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깜짝 놀랄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냥 아는 오빠야. 그럼 그 오빠 나 소개시켜줘. 아님 나. 모처럼 영화를 보러 나온 그녀들. 혜지 것도 사야지. 어, 올 거야. 요즘 연락도 줄기차기 쉽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데 그때 미니의 눈에 들어온 건? 혜지다. 바로 커다란 모니터 안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있는 혜지의 모습. 외모며 성격, 집안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청바지 모델로 데뷔한 거지요. 깜짝 놀란 친구들은 혜지를 불러내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클럽에서 흔들고 있었는데 CF 감독이 너를 찍었다고? 와, 아니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죄다 이렇게 데뷔하는 게 똑같냐? 왠지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녀들. 아, 네. 에휴, 전화할게. 가. 조심해서 가. 그렇게 또 훌쩍 사라지는 혜지를 보면서 제일 속이 타는 건 수진이었죠. 넷 중에 가장 똑똑하고 스펙 좋은 그녀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연기자를 꿈꿔왔기 때문. 연구실에서 문자가 와서요. 공부는 제법 성실하게 한 것 같네. 출신학교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뭐 믿고 그러냐? 괜히 애꿎은 유민한테 시비를 걸면서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는 자존심 센 수진까지. 단단할 것 같은 그녀들의 우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누가 제일 수다스러웠어요? 네 명 다. 모두다. 다 수다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 배우가 없다 보니까 내숭을 할 일이 없고 뭐 하나 화제가 딱 던져지면 정말 먹을 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얘기 안 하고? 네. 솔직히. 정말로. 정말 안 했어요. 아이돌 그룹. 아, 그런 얘기 정말 한 번 때문에. 진짜 한 번 던져. 왜들 그래요? 더 신기한 게 뭐야? 이제 시작해야죠.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맛있어? 네. 정말 배고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맛있어. 정말 오, 먹을 일 먹을 거 없는 네.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윤은혜 씨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 고기요. 전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소녀장사 네. 이미지가 갑자기 또 떠오르면서. 아, 정말 아니에요. 그때 힘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힘도 없고 은혜는 청량 여자애 막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인테리어 좋아하고 뭐. 아, 정말 억울한 게 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연초연은 연말에 무슨 특집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약간 뭐 팔씨름 하는 그런 거였어요. 네. 저는 솔직히 팔목이 정말 힘이 너무 없어요. 뼈가 너무 얇아서 팔씨름 자체를 너무 못해요. 네. 근데 왕년에 아이는 지금 팔씨름 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C분들께서.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 MC였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저 설특집 할 때. 네. 그 걸그룹 중에 그, 루나. 맞아요. 아, 진짜? 네, 내가 봤어. 화이팅! 살림잡은 팔씨름대! 지금 만약, 예, 집에서 우리 윤은혜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면은, 막 지금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우리 걸그룹 멤버 중에서 윤은혜 씨가 팔씨름 예, 왕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전 집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팔에 힘은 없나? 전 정말 힘이 별로 없어요. 진짜 힘이 없어요. 뼈가 되게 얇아요. 정말 전 프라이팬도 잘 못 들어요. 아이고야. 전 진짜 뼈가 정말 얇아요. 예. 우리가 좀 말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은혜는 정말 연약하다. 뼈가 얇다. 네, 연약하다. 힘이 없다. 천상 여자다. 지금 기술만 뛰어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기술도 없어졌을 것이다. 그것도 어,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씨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씨름 영화가 있으면 조금 틀렸어요. 천하장사 마돈나 2 이런 거 한번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 떠도는 혜지의 노출 사진을 보게 된 유민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아, 진짜 부산까지 갈 거야? 아, 왜 전화를 안 받지? 뭔 일 내는 거 아니겠지? 아, 안 받아. 행여 나쁜 그치? 마음이라도 먹을까 한달음에 달려간 친구들.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을까요? 기자 닥쳤을 때 후진돼 있으면 더 공격당한대. 맥주 좋지?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도 태연해 보이는 그녀. 아, 야 이거 시원하겠다. 인터넷 봤어?
어디 가나 네 사진인데 어떻게 안 보냐? 게다가 한술 더 떠한다는 말이. 나 이번 기회에 그냥 확 모바일이나 찍어버릴까? 그거 엄청 번다는데? 근데 계속 있을 거야? 결국 수진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죠. 괜찮은 거 봤잖아. 그럼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또 왜 그래? 도대체 왜 오자고 한 거냐? 왜? 못 견디겠냐? 어. 너 보고 있는 거 진짜 힘들어. 혜진은 그 말에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갈 채비를 합니다. 혜진아 잠깐. 나! 나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난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ᄉ이라 니가 괴롭게만 안 되니까.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네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친구들에게 위로받길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네, 인사드려요. 세븐? 와, 솔직하다. 다시 들어가도 세븐? 네. 오, 얼굴 빨개진 거 봐. 여태까지 안 빨개지고 있었는데 얼굴 불렀어요. 사랑과 일 중에 하나만 사랑해? 사랑해? 아 정말 어렵다. 사랑해? 세븐 일 사랑 세븐 사랑해? 아니, 지금은 일 약간 때가 되면 사랑 때 되는 사랑? 일이야. 네. 언젠가 사랑하겠죠.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수지 부인은? 코꼬마 고구마 머리카락? 눈썹? 눈썹이? 안 그려도 약간 이렇게. 어? 네. 안 그린 거예요? 네. 아이펜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오 이쁘다. 머리 말하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쁘다. 강남구 콧구멍이네요. 박한별 콧구멍이 강남구 콧구멍이에요. 야 강남구 콧구멍이야. 되게 너무 신기하다. 내가 키스 씬을 찍고 싶은 남자 배우는? 5 4 진짜 어려워요. 3 2 나는 여기서 안 좋아하는데 그 동양 사람 해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 키스 씬 하지 마세요. 누군데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구 알아? 전혀 몰라! 누구보다 눈부시게 살고 싶던 그녀들. 과연 이들의 화려한 인생 2막은 언제쯤 열릴까요? 젊음이라는 무기론 못할 게 없다는 그녀들이 보내는 솔직 발랄한 응원의 메시지.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였습니다.